똥. 그 뒤에 타비블린, 그 다음에 카직스, 영데스 캐리. 카직스가 좋아요. 제가 요새 새로 찾은 친구입니다. 네. 골 좀 빨고 있네. 복강준 선수가 확실히 그런 전략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뭔가 자기들의 첫 경기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근데 그게 즉흥적이거나 그냥 복강준 선수들 야 그냥 나 이거 지금 할 거야 그 경기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팀원들이 너무 고맙다. 왜 고맙냐면은 자기가 구상하고 해보자고 하는 이상한 것들 때문에 자기 개개인의 솔랭 점수를 떨고 가면서까지 팀 단위로 연습이 된 게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는 솔랭 점수는 아무 의미 없고 프로들한테는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솔랭 점수가 우리 생각은 그건데 선수들 입장에서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왜 했는데 하던 거 잘하면은 솔랭 점수 나 이거 대회에서 다른 팀 다 이거 하는데 잘 먹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마파도 은장이잖아요. 나온 점수는 물론 다른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챔스에서 이렇게 프로필 소개할 때 좀 괜히 없어 보이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은장 클라스 막 이러면서 네. 미디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마이틀리? 마이틀리 예전에 루다라는 아이디를 썼었던 카오스 로망 시절부터 같이 했던 선수가 맞고 뭐 인맥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뭐 경기 사실은 이제 공식전 몇 판 했다고 거기에서 뭐 못한다고 깎아내리고 그건 사실은 우리보다는 정균이를 포함한 SK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선수들과 상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오스 로망 글랜 그때부터 네. 신했던 네. 사실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한 팀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GSG가 로망 아니에요? 그럼 네. 북한기도 로망이었어요? 네, 옛날에. 아. 로망의 전성기 때 이 팀으로. 오늘 좀 캘리언 기대가 됩니다. 1시부터 아침까지. 에너지 음료 협찬 받습니다. SK 이 팀을 만들 계획도 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창단 뉴스에 인터뷰에 그 얘기를 같이 포함했더라고요. 또 과연 새로운 팀으로 꾸릴 것이냐, 기존 팀을 인수할 거냐, 기존 팀을 되다 쓸 것인가. 별의별 또 루머들이. 그러면 이제 GSG 얘기가 나오겠지. 로망이니까. GSG 뭐 팀오피. 그러니까 뭐 GSG가 이번 챔스에서 8강에 들면은 이 팀으로 인수하기로 했었다라는 루머도 있고 커뮤니티에 막 정보들이 그런 게 어디서 시작되는 것들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와요 막. 근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되면은 막 진짜였다 아니었다 막 이런 게 다 밝혀지니까. 그러면 콘셀로드 선수가 드디어 자리 잡을 곳을 여러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콘셀이네? 네? SK 이 팀? 콘셀의 슈퍼스타론. 야 마지막 남은 예언 아닙니까? 챔블라디 컨서스. 근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 뭐 도전 입으로도 직접 바뀌지만 막 던진 거였는데 시즌3의 개념이 바뀌면서 되게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그냥 그땐 그랬고 막 던진 게 아니고 근데 승률이 정말 낮았다니까. 네, 네. 내가 할 때는 바뀌는 게 맞죠 당연히. 이번에 어쨌든 시즌3가 쭉 대회가 이제 NLB부터 출발해서 이제 챔스도 오늘부터 이제 시즌3가 들어가면서 확실한 건 좀 길어진 감은 있지만 재미는 있어졌어요. 성공적이다 시즌3의 대격변은. LOL의 시즌3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밸런스 맞춰가는 이제 너무 사기 템들 좀 하향하고 새로 나온 템들의 이제 밸런스 패치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네. 근데 라이엇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즌3 넘어가는 시점에 LOL을 이제 보는 걸로만 고친 유저들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계속 즐기는 대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3 아 보는 거 재밌다. 보고 다른 게임을 찾고 그 확실히 유저 성향이 좀 나뉘긴 나뉘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게
근데 그런 게 있지. e스포츠라는 게 새로운 유저를 유입한다거나 뭐 그 유저가 한 10시간 동안 하루에 게임하는데 그걸 막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늘릴 순 없어. 대신에 e스포츠는 잊을만 하면 이면대 홍진호 빵 터져봐. 다시 한번 스타크래프트 보고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 게임하면 그런 환기효과는 가지고 있지 e스포츠 확실하게. 그래서 잠재적인 유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게 난 e스포츠의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것만으로도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아무튼 시즌3가 하는 것도 역전이 잘 나오는 상황이고 초반에 많이 말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한타만 잘하면 난 그건 잘 모르겠던데. 그래요 근데? 진짜? 확실히 약간 그런 감이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감이 좀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런 거 뭐 당근 요즘 게임 많이 안 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확실히 힘들어졌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와드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든 시점 와드로 시작됐다. 왜? 정글러부터 시작돼요. 모든 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정글러가 옛날에는 정글러가 조금만 앞서 나가면 빠르게 예언자약을 마시고 그러니까 예언자약이 최상이에요. 그거만 마시면 맵을 완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탑 갱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라인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라인에 대한 어떤 개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정글러에 싸우는 진 쪽은 그 예언자약 하나 마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긴 그러니까 부익부 비니핀 유리한 쪽이 계속 유리함을 가져가는 거죠. 그거 굴리 그거 방법만 알면 그치 그걸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언자약 그게 와드끼 서로 물리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아서보다 좋은 게 핑크와드, 핑크와드보다 좋은 게 예언자 영이야. 근데 예언자 영보다 좋은 게 시아서 계속 물고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을 먼저 먹는다는 게 지금 반드시 최고의 높이에 있진 않다는 거죠. 나 결국 오라클이 5분 지속으로 바뀌면서 가격은 똑같단 말이야. 손이 안 가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있으면은 이거 이대로 만약에 패치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더 가난한 정글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오라클은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미 오늘 챔스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기존이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오라클. 그리고 나는 이제 길어진다는 걸 약간 다 완전히 나는 반대 측면으로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와드가 그렇게 상향이 간접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시즌2랑 비슷하게 다들 하다 보니까는 나는 지금 말하자면 서로 던지게 돼서 역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상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시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플레이 오더 스타일 자체는 시즌2에 있는데 특정 아이템 특히나 방광 관련된 아이템들이 지금은 너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던지는 걸 받아먹기가 너무 좋아진 구조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어떤 방어 치중이라기보다는 공격 치중으로 서로 녹이는데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아이템이나 약간 좀 상향되어 있던 것들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서로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저 와드가 있고 나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던지는 게 좀 줄어들면서 스노우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정글러가 라인에 개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라인끼리의 싸움만 가면은 사실은 라인전에서 말하자면 솔킬이 나왔다 그거 극복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정글러 개입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스노우볼이 더 잘 굴러가지 않을까. 안정기만 지나고 나면은. 근데 실제 결론은 뭐 업차업차치 하잖아 지금. 그냥 과도기라 그렇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즌 2의 처럼 두뇌로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다. 시즌 3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시즌 3의 그 최적화가 되면 안정화 되면. 네. 오히려 스노우볼 위주의 게임으로 갈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의 차이가 되게 극복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강석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근 말대로. 와드가 더 많아졌잖아. 그리고 예언자의 영향이 더 적어졌잖아 사실상. 그러면 갱가기가 더 어려워야 된 거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면 점점 스킬이 없는 게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와드를 더 줄이고 예언자의 영향을 강화시키면 킬이 많이 나오는 건데 더 갱갈 그 기회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드를 늘리고 예언자의 기회를 줄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석이 말대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정말 라인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플레이 오히려
점점 지루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냥 어쨌든 그 오라클을 오라클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글러들이 오라클을 마실 돈으로 네. 템을 하나 더 끼는 이렇게 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안 된다 이제 나중에는 정글러는 반드시 오라클을 마셔야 된다. 오라클을 5분마다 맛을 줘야 된다. 그러면 더 가난해지지 않을까 정글러는 더. 시즌3에서 저는 제일 재밌어진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중계하는 입장에서 제일 재밌어진 건 뭐냐면은 서폿이 돈이 잘 벌리면서 변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서폿의 템을 뭘 가냐 서폿이 템 선택을 어떻게 가냐 어느 타이밍에 뭐 가냐 예전에 사실은 서폿들은 그냥 돈템 두 개 회근적이잖아요. 돈템 들고 와드 셔틀 맞아. 근데 지금은 서폿이 팀파이트에 필요한 코어템들이 나오면서 그게 전체 팀파이트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관전을 하면서 그 서폿한테 새로 나온 아이템 코어템에 뭐뭐 있어? 일단은 뭐 시야석에 관해서 의견이 계속 분분하고 있고 시야석이 실제 와드를 계속 박으면은 이제 그게 그 돈템과 같은 효과를 간다. 그 시야석이 어쨌든 기존처럼 그 현자의돌이 왜 슈랄리아 테크를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극추격으로 가서 뭔가를 하겠다 이니시에이팅용으로 쓸다 할 경우에는 쌍둥이 그림자를 아예 연구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많이 갈리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름이 갑자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도가니? 아니 미카엘 도가니는 거의 가는 건 못 봤고 뭐죠? 아 투명한 얼음 조각. 네 투명한 얼음 조각. 투명한 얼음 조각도 정말 많이 가고 그리고 지금 뭐 버그라고 밝혀졌지만은 룸방베어 군단 시너지를 위해서 군단을 빨리 뽑는 그런 서포트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하는 서포트 입장에서도 재밌을 것 같고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게. 아무튼 서폿이 재미없는 이제 직업이 아니에요. 충분히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많이 배려해줬어 라이엇 게임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서폿의 재미는 프로게이머들은 서폿이 재미없든 재미있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승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서폿은 하기 싫은 사실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리고 서폿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라이엇에서 두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 거고 CS 아예 포기하고 아예 희생을 강요하는 이렇게 사실은 설계해서 된 게 아닐 텐데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유저들이 찾아내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데 서포터를 일반 유저들을 위한 어떤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반 유저들 서포트하면 해도 재밌다 서포트를 재밌게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인해 서포트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오고 돈도 좀 벌 수 있게 나오고 그게 이제 원딜에 집중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유저들이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게임의 재미, 다 같이 즐기는 재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엇이 무리수로 거기에 막 수술용 매스를 들이대진 않는다고 보는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킬도 어시스트가 있잖아요. CS도 어시스트 개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CS를 먹는 챔피언에게 도움을 준 것만으로 일부 골드를 내가 공유한다든가 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은 이제 시간당 획득되는 전체 골드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온 거긴 합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도 충분히 뭐 차차 그거는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정글러는 더 가난한 그 그림을 그려줬을까? 난 그건 조금 정글러가 가난해요 지금? 어? 안 가난해? 정글러가 가난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라클도 그렇고 연장 영역도 그렇고 더티 파밍도 여전히 하는 애들은 잘 하거든. 저는 근데 정글러 코어템도 많이 나와요. 어 나는 돈 잘 벌린 것 같아 정글러 시즌2에 비해 훨씬. 네? 파밍을 더 하기도 하고 내는 정글러 템이 지금 좀 획일적이라 그래야 되나? 마체테? 그러니까 일단 룸방벽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군단의 마패를 꼭 가야 돼요. 눈방벽이 지금 너무 사기지. 마방이 오라가 30. 30이나 올려줘서. 네. 그 효율을 이길 수 있는 템이 없어, 정글러한테는. 반드시 가야 돼, 어떤. 네, 한타를 바라본다면. 야만의 몽둥이. 뭔가 다른 선택의 가짓수를 좀. 그러니까 눈치 이제... 보게 되잖아. 상대는 룸방벽 나왔는데 이쪽은 님 룸 왜 안 가세요? 님 룸방벽 제로템도 안 샀냐고. 당장 고대 골렘에 영혼 간 사람이랑
군단에 방패한 사람이랑 수준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오늘도 링 선수가 1경기에 뭐냐 문방벽 쪽 태클을 안 타고 거인의 허리띠를 산 걸 가지고 이제 뭐 또 팬분들이 막 분석을 했었는데, 어차피 룸방벽으로 넘어갈 때 팀파이트 오라로 가는 거는 마방 차이밖에 없는데, 그때 프로스트의 조합 자체가 탑이 일단 제드였고 AP는 다이애나와 아무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룸방벽 가느니 방어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체력 올려가지고 리신이 고기 방패 더해주는 게 좋다, 그게 사실 현명한 선택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딱 생각, 지금 룸방벽 꿀템인데 쟤는 왜 개념 없이 거인의 허리띠를 갔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뭐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LOL이라는 게임은 다섯 명이 하는 거고 그걸로 어쨌든 시너지를 만들어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뭐 그 과정은 어떻게 가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룸방격을 너무 강요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 마시다! 그럴 순 없잖아. 안 가면 안 가려주고 손해니까. 안 가면 손해야. 안 가면 손해야. 한 달에서 손해가 커. 그거랑 똑같아. 뭐? 롤드컵에서 다 정 한번 봤잖아. 뭐? 다 정 한번 봤잖아. 안 보면 손해니까. 아, 그런 느낌이라고, 느낌만. 네. 뜬금포인데. 왜 그걸 또 다시 환기시키나? 굳이? 그냥 누구를 꺼내서 부관참시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고. 2m 연구 형이 뉴욕팀 가서 또 무슨 레지날드 정신 나와 또 이게 이어지잖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레지날드는 이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알겠습니다. 레지날드도 이건이야 근데. 레지날드 돈 많죠.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걔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야? 개인 방송만 해도. 그만 인기 팀이잖아 일단 최대 최고. 재밌어요 시즌3? 네 확실히 신선해졌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관전도 재밌고 공략들 찾아보는 것도 재밌고 버그나 이런 거 찾아보고 실험해보는 것도 재밌고 직접 하는 것도 재밌고.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헤카림이 답이 안 보여. 2000 찍는다며 헤카림도 안 될 것 같아. 같은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챔피언이 아무무랑 말파이트가 있는데 때려 죽여도 그거에 대해 좋은 게 없죠. 그 어떤 점도 이속 빠른 거 하나? 민병대. 그러니까 민병대 신고 초반에 달릴 때 신나는 그 기분 하나. 민병대. 근데 아무무가 가도 똑같고 말파이트 가도 똑같이 빨라요. 민병대 포기했어. 그러니까. 굳이. 근데 템 다른 것 쪽의 효율은 어때? 난 민병대랑 민첩성 말고는. 다른 쪽 효율을 잘 모르겠어. 오늘 프로스트가 왜곡했잖아. 왜곡. 시도했지만 실패한 게 왜곡. 왜곡은 뭐야? 전자 주면 25% 크로 줄여줘요. 그러면은 중간이도랑 전멸이 기본이 300초. 거기서 이제 통찰력으로 줄여주고 몇명 그 왜곡으로. 그다음에 그 유틸 특성에서도 세 포인트 주고 이렇게 하면 250초까지 기본 줄어들고 거기서 왜곡으로 이제 그거를 거의 3분대로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게 안 먹혔던 게 뭐냐면은 LGM이 이거 좀 순간 센스인지 아니면 프로스트 그 전략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건지 전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텔포가 쿨이 빨리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텔포가 있고 이블린은 텔포가 안 돌았을 때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LGM이 그런 사이즈는 안 만들어 주다가 서로 있을 때는 다이애나가 그때 텔포 맞았었죠. 아무튼 갈 때 라일락이 바로 따라가서 오히려 역기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곡은 연구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민병대 말고는 딱히 카타리나도 썼었고 2티어에서 경로가 뭐냐면은 스킬을 쓰면 이동속도가 12% 상승하거든. 그럼 헤카림의 공격력이 단일 타겟을 때리거나 단일 타겟용 스킬을 썼을 때 스킬을 사용하면 만약 피해를 입히면 그 타겟이 그러니까 스킬이나 공격이 피해를 입히면 12% 이동속도 상승하거든. 그러면 자 봐라 헤카림의 아이템이 신속의 장화를 꼈다고 해봐요. 신속의 장화가 이동속도가 60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한 342 정도고 많게는 375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유틸까지 다 찍으면 그럼 거기서 60이 더해지고 거기에 12%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10%도 헤카림의 공격력을 전환이 되거든. 보통 그 정도 되면은 헤카림 공격력 10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12% 추가가 되면은 한 4, 5 정도가 올라가는 공격력이. 도란 끼세요? 그렇습니다. 달리기 게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마라톤 게임도. 빰빰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아쉬운 게 2티어 하면 뭔가 확 눈에 띄는 뭔가 딱 선택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비하잖아요. 사실은 뭐 민병대가 하나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NLB에서 민병대라는 걸로 되게 막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그런 걸로 부족한 뭔가 진짜 선택지 내가 이걸 갔을 때는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걸 갔을 때는 이걸 포기해야 돼서 되게 막 그런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이 지금은 약간 비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 돈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뭐 작게는 한 300골드 선에서 600골드 선까지 들어가는데 그 3티어를 그 타이밍에 빠르게 다른 코어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가져갔을 때 가져가는 이득이 연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상상을 해봐도 입로를 해봐도 너무 그게 좀 좁아요. 그러니까는 헤카림이 기동력에 민병대 들고 있으면은 분명히 되게 세요. 그 이속으로 아군 베이스 쪽에 교전이 펼쳐졌다든가 아니면 뭐 순간이돌 들고 있으면 굉장히 센데 그럼 그걸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대비 다른 코어템 뽑는 게 지금은 더 세다는 거죠 훨씬. 그게 좀 민병대뿐 아니라 다른 것도 1475원이 필요한데 야만의 몽둥이가 1337원인가? 좀 더 싸졌을라 비싸졌을라가 그 정도. 네. 그거 비교하면 야만의 몽둥이가 그러니까 재세움 대기 시간 감소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공격이나 방어나 이런 이속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스킬의 사용 시간을 줄여주는 아이템은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아예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만의 몽둥이나 빙하의 장막, 정령의 형상 이런 아이템들은 정말 소중한 거죠. 라이너들한테. 그걸 딱 세 개를 하면은 30%가 나옵니다. 잠깐 신발 얘기하는데 또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없어 혼자. 재세용 대기 시간이. 10%만 맞추면은 40%가 나와요. 그 40%가 풀이기 때문에 그 10%를 제가 찾고 있어요. 그럼 헤카림의 탭이 완성이 됩니다. 회오리 베개를 1.6초마다.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 여러분 그거군요! 찾았습니다. 뭘 찾았다 진짜. 딴 거에. 헤카림 아직 700판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300판 정도밖에 안 해서 아직은 뭐 찾았다고 할 수 없어요. 300판을 해서 못 찾는 거면 못 찾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헤카리마다 벽에 부딪혀서 마무무랑 신짜오를 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야. 완전 슈퍼 하드 캐리라는 거였대요. 마오카이도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피들스틱은? 피들스틱?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는 거 신짜오가 세다는 걸 그때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저. 네. 참새? 2티어 신발은 좀 아쉬워요. 3티어. 3티어 신발은 좀 아쉬워요. 가격만 싸지면 저는 사실은 게임에 굉장히 큰 또 재미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알 같은 재미를 줄 수 있는 사실 지금은 가두고만 안 가도 그만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거의 선택지 아닐까? 선택지? 거의 그러니까 선택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가는 거지 이걸 해서 내가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3티어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난 이런 목적으로 쓸 거야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썼을 때 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 그래서 민병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민병대는 티가 확 나잖아.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티가 안 나요. 가서 내가 당장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당장 빨리 라인으로 복귀를 가도 하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민병대가 그래도 딱 제일 그렇긴 한데 그래서 민병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신발이 나는 뭐 액티브 기능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3티어 가면은 부서 막 뭐 1분마다 천리안 기능을 주던지 그럼 다 갈 거 아니야. 선택지 선택지를 준 거 아닐까? 그래서 갈까 말까 가는 사람일까 안 가는 사람일까 이게 완전히 천차만별이잖아. 선택지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갈까 말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체 고민을 안 하게 돼. 3티어로 무슨 신발을 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3티어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고민하는데 3티어 뭘로 갈까? 근데 갈까 말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냥 얘는 여기고 이템 갈까 저템 갈까 그러니까 다른 템을 고민하니까 너무 이게 좀 지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롤러와 1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2부로 또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